슈퍼 챔피언십 원더 포에버 난이도 별 5개 스페셜 월드의 최종 스테이지입니다. 자, 코끼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 좋아요. 안 돼. 자,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스테이지. 뭐야. 자, 토관이 지렁이가 됐고요. 날려줘야겠다. 그럼. 오케이. 오, 아, 속도가 느려지는구나. 오케이. 뭐야. 마리오는 또 속도가 그대로네. 오우씨. 자, 어휴, 위험해. 아우, 괜히 코끼리 갖고 왔나봐요. 아우, 코끼리 괜히 갖고 왔어. 자, 여러분, 코끼리 좋지 않습니다. 코끼리 좋지 않고, 불꽃, 차라리 불꽃이 낫겠다, 그래. 왜냐면 코끼리가 머리가 너무 큰데, 위아래로 죽는 게 있다 보니까. 자, 불꽃이 차라리 낫겠다. 조금이라도 작아야지. 아이고! 불꽃도 안 좋아.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면 코끼리가 좋겠는데요? 잘 해보지, 뭐. 아니, 불꽃은 거품을 때릴 수가 없으니까. 거품을 터뜨려야 되잖아요. 요거. 금방 죽네, 금방. 슬로우. 자, 좋습니다. 어우, 고소. 어우, 위험해. 자, 머리 위가 닿으면 안 되니까, 슬로우 될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그죠? 와, 슬로우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빨리 가야 돼. 오케이. 아우! 아이씨, 망했네. 다시. 그리고. 자, 코끼리 코 먹었구요. 불꽃도 써보고, 코끼리 코도 써봤는데, 불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코끼리 코가 있으면, 이렇게 오는 애들은 코를 다, 이 거품도. 저 위에 또 닿으면 죽거든요? 근데 저 거품이 위를 날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코가 좋다. 넘어가고요. 슬로우가 됐을 때 잽싸게. 자, 기다려.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10 플라워 코인도 먹을 수 있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돼. 여기서 빨리 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자, 여기 빨리 가야 돼. 잠깐만. 밑에 보이는 거 아니야? 오케이, 도망가. 여기서부터는 저도 안 와봤어요. 잠깐만, 여기. 아, 안 돼. 오케이. 너무 통과했어. 자, 뭐야. 왜 이래, 이거. 어디, 식 플라워 코인 또 저기 숨어 있다. 이쪽으로. 여기 숨어 있었구요. 자, 이거 어떻게 가나, 이거는. 잠깐. 날릴 수 있네. 깰수 있네요. 이거 깰수 있다. 여기서는 점프. 잠깐, 이건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뭐죠? 쟤를 타고 가야 되나? 오케이, 건넜어. 뭐야. 오 마이 갓. 이게 뭐야? 잠깐, 내배다 부수네. 아, 이게 다시 조립되는구나. 오케이. 아, 번개 맞으면 안 돼, 또. 오케이. 자,
안 돼, 안 돼, 안 돼. 밟아주고 일단. 오, 여기 머리 튕기면 또 안 될 것 같은데. 오, 뭐야, 뭐야. 오, no! 오, 자, 마지막에 스페셜, 아니, 플라, 어, 뭐야, 이거. 위험해, 위험해. 안 돼. 오케이. 대박스. 자, 모든 스페셜 월드를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코스 클리어. 슈퍼 챔피언십 원더 레버.